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집에서 일상 촬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진짜 엄마를 존경합니다. 왜? 둘 키우는 거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둘째는 좀 까탈스러워요. 예민 베이비. 예배. 자면 안 돼. 선생님 일어나세요. 언제 새벽에 또 괴롭히시려고.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출산에 너무 빠르게 너무 편하게 나온 거예요. 솔직히 아프긴 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그 우리 출산 얘기도 정확히 잘 안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론은 출산을 좀 빠르게 해서 거기에 취해 있었어 우리가. 와 이거 진짜 꿀이다. 이번 출산 꿀이다 이러면서 완전 취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병실에 가서 쉬고 있었어. 둘째 이름을 철학 장명소에 결제하기 버튼 누르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 갑자기 옷이 많이 보던 선생님이 걸로 오셨어. 다혜 그 담당 선생님이었다 해야 되나? 다혜 소아과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나시 익은 선생님이 우리한테 짠 이러고 나타났는데 오, 이 표정했어. 산부인과 왜 소아과 선생님이 올라오시지? 산부인과 병실에 왜 소아과 선생님이 올라오시지? 이 생각이었고 그래서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기는 이제 태어나서 너무 괜찮았는데로 시작했어요 그 대화가. 지금 아기가 숨을 쉬는 걸 까먹는다. 그래서 청색증까지 왔고 이런 모습이 지금 몇 차례 발견이 돼서 아기는 지금 바로 대학병원에 이송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일 가까운 안산 고대병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빨리 아기를 좀 더 가까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학병원에 이송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와 진짜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또 맞은 거죠. 나도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산모인 나는 못 간대.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앰뷸런스 타고 같이 가자는 거야. 119 불러가지고 이제 고대병원이 자리 생겨서 갔고 저는 앰뷸런스 타고 갔는데 중앙선 침범까지 한번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마음이 좀 그랬겠다. 못 느꼈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앰뷸런스 딱 내리고 의료진 선생님이랑 이제 이송했던 선생님이 같이 또 움직이는데 막 모든 시선이 나한테 보는 거야. 그치 그 신생아 같은 하늘을 근데 그 기분을 설명할 수 있어. 우리 애기 빨리 가야 되는 심정과 불안해하고 모르겠어. 그게 설명이 안 돼. 와 근데 나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난 그랬어 그 느낌이었어. 막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우리 애기를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진지 않았어. 119 기다렸다 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같이 계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계셨어. 타세요 이랬는데 애기네 하면서 밑에 층 눌렀던 거 다 꺼버리고 그럼 바로 이제 올라가 주시죠 5층으로. 대박이다. 아기가 우선이지 하면서 5층 딱 올라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때부터 이제 바로 진료가 들어갔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왔던 데가 이다혜가 머물렀던 곳이더라고. 아 맞아요. 다혜는 태어나서 하루가 이틀 만에 제도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황달이 심해서 그때도 소아과 선생님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수치라고 다혜가 진짜 높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도 거길 쪼로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와 그동안 이게 말을 아예 안 했던 게 말을 아꼈어요. 너무 어린애가 또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갔고 이번에 병명은 너무 좀 저희가 듣기엔 심각했어요. 숨을 안 쉬어서 청색증이 오고 이런 친구들 뇌출혈까지도 온다 막 이런 말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강태가 또 얼마나 걱정됐겠어. 나 애기 낳는 거 출산 본 날이지 애기 갑자기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대학병원 실려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딱 신생아실을 딱 갔는데 또 이제 뭔가 또 안도가 되면서 아 이다혜도 여기서 잘 버티고 갔으니까 우리 둘째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둘째한테는 두 가지 중 하나였어. 근데 한 개는 신생아 일괄성 빠른 호흡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해가지고 호흡곤란 증후군이 더 위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니길 바랬어요. 다음날 병명이 일괄성 빠른 호흡이라고 들었고요. 이게 무호흡이고 숨을 안 쉬어서 청색증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겁잖아요. 이 신생아들이 염증이 좀 있다 그랬어요. 염증 수치도 있었고 폐동맥 고혈압. 여러분 살짝 저희가 정보가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그것도 있어가지고 처치받고 코에다가 무슨 산소 마스크 호흡기 껴가지고 치료받고 염증 수치
있어서 균을 배양해서 관찰하는 것도 봤는데 균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폐혈증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빠르게 출산한 사람들 아니면 다태아. 그러니까 저는 다태아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구멍이 원래 다 있대요. 이제 태아 때 다 있는 건데 아직 덜 다쳤대. 3개월 있다가 심장 초음파 한번 보고 이렇게 외래 진료를 잡아놨고요. 지금 이틀 뒤에는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잘 지내는지 대학병원 가서 한번 검진 더 받아보. 근데 우선은 아기는 8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잘 케어받고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넌 짜르짜 왜 먹어? 맛있잖아. 짜르짜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 지금 동물들 진짜 안 나온다? 얘들 여기 완전 좋아가지고요.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 얘들. 그리고 저거 안전문 어디 거니? 다 같은 브랜드인데 그래서 어디 어디 설치했냐 모르겠어. 일단은 여기 드레스룸. 여기는 이제 다이가 새벽에 나가니까 닫아놓고 근데 고양이들 지나다니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큰 안전문 있잖아요. 주방 거. 무타공해갖고 바닥에 테이프 고정하고 여기 이제 고정해놓은 거. 그리고 여기 현관. 끝. 안전문 브랜드가 어디라고? HK스. 이거 강아지 고양이 싹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 뚱땡이도 지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샀냐면 강아지 도어가 따로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이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누가 닫아버리면 못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아 광고 아니고요. 제 말 누가 이러더라고. 이런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라. 유료 광고도 아닌데 좋은 브랜드 이렇게 소개해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그리고 됐다고. 저희는 분명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기준에서 좋은 거. 그리고 왜 동물 9마리 키우게 해준 집을 욕하냐. 이게 안 좋은 설을 탈출했다고 이렇게 제목을 썼잖아. 왜 이런 식으로 폄하하냐. 구독자로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죠. 동물 9마리를 허락해줘서 키우고 막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한데 저희가 그 집에 진짜 정말로 좋은 추억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갑질을 어느 정도 당하고 나와서 정말 안 좋아요. 마지막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정말 전전긍긍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좀 있지. 제가 만삭에 힘들어서 못 걸을 때도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 했던 집이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생한 집입니다. 살면서 지금 주민분께서는 터가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터가 맞는 사람이고 맞아. 아 맞아. 다 달라? 네, 다 말해. 저희한테는 그렇게 다, 좋은 터는 아니었어요. 여기 다비 알러? 그, 다 어릴 때 이만한 때 사진 영상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근데 닮은 거 같아. 나는 근데 닮았다 생각해. 내가 오늘 아기를 낳고 한 10일 지나가지고 검진을 하고 왔거든요. 산부인과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죠. 병원에서 둘째를 너무 수월하게 편하게 낳아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혹시 셋째도 아니 강태야 나도 마음이 없어. 내 인생에 계획된 임신은 얘네들이 끝이긴 해. 근데 혹시 셋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더 빠르다는 거야. 셋째는 2, 3년 있다 낳든 4년 있다 낳든. 나 앞에서 이제 3이라는 이야기 또 안 그랬어. 그리고요 외상 대신한 말도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 이강태 이래도 저희 시험관 배아 두 개 남았잖아. 폐기하면 끝이거든요. 갑자기 강태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 폐기할 거 말 거 아니 아직까지 뭐 왜 셋째 삼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나 그러다 다음. 갑자기 알지? 나 한 달 만에 갑자기 셋째 낳고 싶어 혼자 가서 임신해 오는 거 나쁜 거야 이거 뭐하라고 지금 둘째 임신한 거 원래 몰랐잖아요. 저 몰래 가서 이식하고 왔잖아. 이식하려면 제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게임하고 있는데 왓발 사인 하라 이랬는데 이랬는데 그게 지금 둘째네요. 사인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지가 바지 뺐다는 거 진짜 아, 바지 벗겨주래. 야, 야, 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 이제 다음 영상 아마 이제 스스로 쉬어야지 않을까요? 아, 못할 거예요 아무도. 안녕. 안녕. 진짜 귀엽다. 가, 다요. 날라갔어.
아니 여기 턱에 걸려가지고 얘 지금 방금 날랐어. 아 이달 미치겠어 진짜.